저는 18입니다.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꾹 참고 살았는데 사실 성인이 되기가 너무 겁이 나요. 너무 무서운 현실이 곧 다가오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도망은 자살을 말하고 싶지 않아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엄마는 아빠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간신히 버티며 절 키워주셨어요. 엄마 때문에라도 간신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20살이 되기 전에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을 넘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 사연. 고등학교 2학년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른이 되는 게 두려우시대요. 예. 아직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성인이라는 이름을 다는 게 너무 겁이 나고 조금 가정환경이 아주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은데 이 도망가는 게 자살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친구 너무 상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진 않죠. 저한테 오는 학생들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감정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항상 감정이 밝게 풍부하면 좋은데 힘든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나이를 먹은 사람 입장에서 18, 19, 20이면 말만 성인이지 원래 앤 거예요. 예, 아직 다 못 갖는 게 당연하고 잘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 저라고 잘하겠어요? 예, 40, 50, 60이 되면은 정말 많은 걸 알고 다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떤 그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발달이라는 건요, 몸 말고 마음의 발달이요. 마음의 발달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사회생활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마음이 커서 어른이 된다고 하지만 어른이 되는 그 시점은 이제 그냥 내가 나를 아는 시점 정도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요새는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사실 20살에 완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20살이라는 나이가 법적인 거죠. 마음이 성숙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지 할 수 있고요. 관계를 맺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챙기고 내가 뭔가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이상적인 발달 단계가 있어요. 딱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의 성장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친구들보다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이 나는 아직 다 못 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 따뜻한 환경이면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덜 했을 텐데 이런 보듬어 줄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서 본인이 자꾸 자기 고민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요. 여튼 이 정도 나이에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 가지면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네. 마음이 계속 자라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학기 중이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초조하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헛헛한 마음이 자주 들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들 때마다 이대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요. 가족만 아니라면요. 요즘은 잠을 자다가 한두 번 이상은 깨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배고프지 않은데 폭식도 합니다. 자주 멍해지는 기분은 또 왜 그러는 건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럴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냥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까요? 다음 사연은 유학생분 사연이네요. 그렇죠. 미국 유학생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병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가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정신과는 은근히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뭐 미국이 좋고 유학 생활이 좋아서 간 사람이라도 혼자서 거기서 지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외롭기도 할 거고 친구가 저 정신건강 어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병이라면 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 경증 정도? 굳이 말하자면 다행히 중증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정도이기 때문에 경증인데요. 사인이 많이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자주 깨고요.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시는 것 같고요. 폭식을 하신대요. 되게 이게 심리적인 허기짐이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또 아주 동물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마음이 허하면 뭐라도 육체라도 채우려고 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죠. 예,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 이유 그거거든요.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예, 관계가 허탈할 때 많이 먹는 사람들. 경증 우울증은 자기가 잘 관리하면 사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운동 정말 많이 추천해요. 특히 이제 미국 뭐 외국에 계시면 아무래도 운동하는 환경은 조금 더 좋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경증 우울증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낮에 햇볕 많이 보시고요. 추우면 햇볕은 못 보겠네요. 운동할 기력까지 없을 수 있어요. 우울증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노력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개운해져요.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실제로 뇌세포가 회복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힘들면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도 꽤 많이 봤어요.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본인이 좋은 해결책 주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조금 더 불편해도 사람들을 좀 더 만나시고 돌아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망친으로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공부를 너무 해서 아빠가 혼낸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공부하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조금 널널하게 공부하는 줄 알았지만 아직도 강박에 사로잡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쳐 시험 하루 전에 공부를 못하게 되면 불안해서 손등을 손톱으로 마구 찌릅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건 장학금 때문이에요. 이것도 장녀 콤플렉스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참 막막합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연애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저 지금 괜찮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시험을 망치고 공부에 집착을 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장녀 컴플렉스 하는 것처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많죠.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고 힘드시니까 나도 그만큼 잘해야 된다. 특히 내가 장녀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뭐 되게 그런 경우 많아요. 본인이 자기 사연을 써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원인을 또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슬을 다 갖고 있는데 잘 꿰지 못해서 그 원인을 잘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을 항상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친구는 조금 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래서 불안한 거죠. 내 편 한 명밖에 세상에 없는데 그 한 명 없으면 내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답이 다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자기 중심이 조금 부족하고요. 주위의 친구, 부모님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해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예.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분야에 뛰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를 잘 아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 못한다고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나란 사람 전체가 쓰레기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온다고 하죠. 정말 그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실제로 유전자에 어떤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전자 끝에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는 부분인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죽는 거예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스트레스인데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피곤한 것 같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 노출되면 결국 암에 걸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심장 혈관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요. 공부 강박 있을 수 있죠. 강박은 사실 자기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콤플렉스 누구나 있죠. 콤플렉스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예전에 프로젝터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누구나 조금씩의 불안증과 조금씩의 부족함은 있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이것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안 돼요. 내가 머리로 다 답을 알고 있어도 나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보는 기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유학하다 보면 그 외롭고 적응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털어놓을 곳이 필요할 때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털어놓으시고 또 저희 대숲정신과 다음 시간에도 찾아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he said,